오늘은 여기 옆에 계신 박재용 세무사님하고 자동차 세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분이 얘기하시는 게더 정확하기도 하고 잘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카스토리의 세무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재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내분 아니냐 세무사가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분은 없고 아직은 저 결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본론으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로 절세를 한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뭐 자동차 구매로 절세를 한다, 비용 처리를 한다, 의미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돼서 경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부분에서 절세가 되느냐를 궁금해들 많이 하시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들어갈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될 겁니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절세가 되냐라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차량 뭐 취득가액에 대한 비용, 또는 렌트인 경우 렌트비, 리스인 경우는 리스비, 그리고 각종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할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이 된 비용은 해당 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업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명목상은 뭐 사업상인데 개인적으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으실 거고요. 사업상이 아닌지 맞는지는 세무서에서 추후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해당 부분을 입증을 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사업자나 뭐 단순하게 출퇴근 용도인데 가능할까요?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출퇴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이전에는 뭐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적용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인이나 고액 납세자분들이 차량가액을 비싼 걸 사가지고 5년 동안 상각을 하면서 절세를 많이 처리를 했는데, 너무 과도한 감가상각비를 인정을 못 해준다. 그거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연내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해당 하는 그 금액이 1년에 800만 원까지 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운행 일지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네, 차량 한 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되고요. 물론 운행 일지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1,500만 원 이상이 가능은 한데, 뭐 많은 분들이 운행 일지까지는 쓰진 않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자동차 비용 처리의 기준에 있어서 뭐 간이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의 뭐 차이가 있나요, 따로?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간이와 일반은 부가가치세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죠, 당연하게도. 개인 사업자의 간이로 시작했다, 일반으로 시작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차량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가액에 대해서 차량가액의 부가세가 환급이 될 수가 있는데, 간이 같은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환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유류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간이는 이제 부가세 환급의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환급이 안 된다는. 간이 과세자도 환급을 받고 싶어 할 텐데, 뭐 법상으로 환급은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뭐 일반 과세자보다 어떻게 보면 좀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해볼 텐데, 자동차 비용 처리 기준에서 뭐 일반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차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역시 개인 사업자 관련된 부분이고요. 본인이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는 담당하시는 세무사가 알고 있겠지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개정된 세법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요. 거기에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엔 운행일지도 작성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16년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률법이라는 상각방식으로 차량을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했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이라는 계산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정액법은 5년으로 나누기 5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0.45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 차가 얼마가 됐든 0.451? 네, 맞습니다. 물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액을 차감한 금액에 0.451씩 곱하는데, 단순하게 1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첫 해년도 1월 1일에 차량을 취득을 했는데 2016년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어떤 거는 0.451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0.2가 들어가니까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다른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2016년 이후의 법을 따르고, 네, 뭐 간편장부 대상자는 좀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법상으로 아직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제한을.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를 사셔도 제한이 없다, 간편장부 대상자. 네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네,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한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행일지를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는 운행일지를 또 자동으로 기록하는 또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은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반 사업자분들이? 운행일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뭐 어느 정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면 그 운행의 영업용으로 쓰여졌던 그 기록들이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법에서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영업용으로 얼마만큼의 차량을 활용을 했다라는 걸 비율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경비 처리가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왜냐하면은 운행일지를 작성을 안 해도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 차감이 되면 남은 금액이 700만 원이죠. 대다수의 뭐 고가 차량이 아니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언저리일 거고, 나머지 금액이 소모품비, 수리비, 그리고 유류비 요 정도가 들어갈 건데, 유류비 500만원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써서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무제한으로 공제 받는 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물론 다 다르겠지만, 네네네, 명확하게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들어가서 그 비율만큼 공제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진 그렇게 많이들 안 하세요. 물론 뭐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장비라든가 뭐 어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운행일지를 간편하게 작성을 해주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이 정상적인 운행일지가 제대로 된 거냐, 단순 출퇴근이냐, 아니면 어디 뭐 놀러 가신 거냐, 그런 부분이 아직 뭐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대다수는 작성을 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미는 크게 없네요. 뭐 쓰면 좋지만 중요하기는 하죠. 분명히 이제 명확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운행일지를 작성을 한 비율에 따라서 경비 처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을 안 하고 만약 그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라든가 이런 처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그 작성한 운행일지를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이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개별 소비세 비과세 차량들이, 네, 있잖아요. 뭐 트럭이나 승합차, 그리고 뭐 오토바이를 사업 용도로 또 쓰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개별 소비세가 붙는 차량들하고, 또 다음에는 뭐 보험료도 가능한지 하나씩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여러 대도 가능한지 뭐 이런 거.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이제 내용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로 일단 대부분 나누고요. 경차라든가 9인 이상 승합, 뭐 화물 이런 차들은 개별 소비세가 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사업용으로 썼을 때만이죠. 그 외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니발로 예를 들자면,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7인승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인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들어가기는 해요. 다만 이 오토바이가 사업용이냐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단순하게 배달을 하기 위해서 산 오토바이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취미용으로 타고 다니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부가가치세가 될 거냐는 내용이 다른 거죠.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아, 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보험료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가가치세법상 보험료에는 부가세가 붙질 않아요. 당연하게도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사든 부가세에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를 가능하겠죠. 다음은 이제 또 이거는 또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한 사업장에 여러 대의 차량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게 다 대단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일단 법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은 당연히 한 대당씩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은 맞아요. 다만 이 사업장에 이 차들이 여러 대가 필요한 사유를 볼 겁니다. 세무서에서?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출퇴근용으로만 차량이 두 대가 있다라고 하면 한 대만 넣는 거를 저희는 보수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분들이나 운동선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차량을 여러 대를 경비 처리를 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왜 차량을 두 대, 세 대 경비 처리를 넣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당연하게도 저희는 요거는 출퇴근용이고 요거는 촬영지에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구인이나 이런 차량 큰 차가 필요해서 타고 다녔던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성에 맞는지는 이제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사업상으로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괜히 내가 두 대라고 해서 이걸 다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쵸. 이제 입증할 수 있으면은 넣으셔라. 넣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뭐 영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너무 오지에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분이 출퇴근을 할 수가 없다.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럴 경우에는 뭐 차를 한 대 사업상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요.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여러 대를 되게 많이. 제가 담당하는 업체 사장님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확실히 알게 돼가지고 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네. 자신 있으면 해라 뭐 이런 네. 뉘앙스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대만 넣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자 등록 전에 구매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이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걸로 뭐 출퇴근용이라든가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인정을 안 해줄 거냐, 이 부분은 뭐 갑론을 박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 질의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질의를 참고해서 받아서 경비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과연 이 차량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넣을 거냐. 왜냐하면 뭐 이 차가 10년 전에 취득을 했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1년 전에 취득을 했을 수도 있고 이 차량의 잔존가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10년 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1억이 당연히 아니겠죠.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될 텐데 이거를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세법을 적용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이제 당초에 취득한 가격으로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취득한 가액이 감가상각비로 들어가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아직 딱 법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국세청 질의응답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대다수의 질의응답에서도 최초에 취득했던 취득가액을 적용을 해라.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사업을 개시했을 때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좀 낮은 가액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질의응답 자체에서 그렇게 나온 상황이라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넣고는 있죠. 질문 드린 그런 경우에 네. 그러면 감가상각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초 취득일을 따라갑니다. 그 차량 취득일? 네. 만일 뭐 감가상각비라는 게 결국에는 5년 동안 상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납세자의 선택이에요. 10년 전에 만일 취득했던 차량이 뭐 당연히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처리가 안 됐겠죠. 그러면 잔존가액이 1억이라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비 처리를 들어가는데 16년 이전에 취득한 게 문제예요. 16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1억의 취득가에도 800 정도만 넣는 거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데 2016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당연히 정률법을 쫓아가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요, 1억에 0.45일에 대한 정률법 상각률이 들어가면 4,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최대한 처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금적인 측면은.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소명도 하기도 또 어렵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질의 응답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일시불, 장기렌트, 리스, 할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세금 처리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나 뭐 부가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